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최보주는 처음으로 광저우시에 도착하였으며 한 차례 화끈한 신고식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낯선 땅에서 이름을 날리려면 그 지역의 유명한 조직을 꺾어버리는 만큼 효과적인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러려면 그들한테는 아주 좋은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저번 회에 이 기차 안에서 대난투를 벌인 광저우 호랑이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광저우 호랑이파 측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조직원이 6명이나 기차 안에서 당했다고? 아니 그것도 다들 식물인간이 아니면 평생 불고로 만들어놨다고? 동북 호랑이파라 그 대체 어떠한 놈들이야? 당장 가서 잡아와서 이 내 앞으로 끌고 와! 그 시절 광저우 호랑이파 두목은 이름이 홍깡이라고 불렀었는데 생긴 게 딱 호랑이처럼 이 후덜덜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수하의 날강도를 100여 명이나 두고 있었으며 광저우시 기차역을 아지트로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나와버린 기차 안에서 조직원 6명이 걸러갔다고? 만약 이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게 되면 이 광저우 호랑이파 맨즈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 모든 조직원을 총동원하여서 이 최보춘 일당을 잡으려 했어요. 네, 그게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광저우 시내 크기만 해도 7,000평방킬로미터로서 이 서울 시내의 면적이 10배는 되거든요. 100여 명에서 아무리 샅샅이 뒤져봤자 어림도 없었다고 하는데 여 보름이 지나자 열정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었고 한 달이 넘자 다들 이제 깡그리 잊혀졌다고 합니다. 당한 놈들은 당한 놈들이고 내 내향수는 즐겨야 될 게 아니겠니? 홍강은 이 한 달 동안 못 풀었던 몸을 시원하게 한 풀어보려고 나이트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나이트 안에서 제일 좋은 정중앙 자리에 척 앉고는 양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강이 두 눈은 요 팽글팽글 거리면서 그 어두컴컴한 무대에서 이 팡팡팡 하고 터지는 음악에 맞춰서 이 신나게 맞춤을 춰대는 여자들을 이 뚫러지게 쳐다보는데 오늘은 어느 걸 먹지? 그 네온 불빛 아래에서 이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여자들을 요 하나하나 짚으며 초이스를 보는 게 이 홍강이 매일마다 즐기는 방식이라는데요. 어디 보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 그래. 하지만 이때 그 빵빵빵 하고 터지는 나이트 음악에 머릿결을 막 흩날리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시절에 유행하는 춤은 이 대가리를 도리도리 돌리는 춤이잖아요. 그 촥촥촥 흩날리는 머릿결 안에는 또 출렁출렁이는 이 물결도 동반하였고 그렇게도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이야 좋다야 거저 그만이다. 오늘은 저거라 저거. 저걸로 하자. 야들아 저 곁에 수컷들을 다 치우고 위쪽 룸으로 끌고 가자. 군강 이놈이 인간이 아닌 게 가요. 어떠한 여자든지 그 여자가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무조건 끌고 올라갔으며 네 보통 먼저 지가 한바탕 한 다음에는 또 밑에 놈들한테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밑에 놈들이 한무리 달려들어서 또 한바탕 휘둘러나서 이놈들한테 잡히는 여자는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놈들한테 잡힌 여자는 최저 우울증이 오고 심하면 이 미쳐버려서 정신병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군강은 우쭐우쭐 거리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무대 위로 우르르 하고 올라가는데요. 야야 다들 비켜서라 우리 큰형님이 들어가신다. 군강이 부하들이 이 쭉쭉 밀며 들어가려 했었지만 어라? 이 여자 주위를 꽉 이웃싸고 있는 놈들도 끙 하고 힘을 쓰면서 밀려나지를 않는데요. 이어 뭐야 닌 뉘기야 뉘기인데 우리를 물러서라 뭐 어째라 하는 건데 여자 주위를 이웃쌌던 수컷들은 이 기고만장하면서 막아서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하차 어이가 없네 니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쳐들어 알았니? 내는 기타역 호랑이 파이 두목 홍강이다 어떻게 한번 해보게? 이게 그러자 이 수컷들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이 굽신굽신 거리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였었는데요.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가로막아? 내 지금 철석철석이 급하지 않았더라면 니네 오늘 다 죽었을 거다 이놈들은. 홍강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치자 이놈들은 더더욱 부랴부랴 도망가는데요. 이 홍강은 그 섹시한 여자 앞에 척 다가서더니 대놓고 온몸을 그냥 이리저리 훑어보는데요. 역시나 괜찮구나. 자 이거면 되니? 가자 가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자.
군강은 대뜸 52엔짜리 20장 되는 묶음을 그 여자한테 스르륵스르륵 보여준 뒤에 네, 그 여자의 가슴 속 브라자 안에 확 끼워주는데요. 천위엔이라뇨. 그 시기 천위엔은 엄청 큰 금액인데요. 그 80년대에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100위엔도 안 되었던 시기였으니 거의 1년 연봉이나 다를 바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보통 천위엔을 맺혀주게 되면은 이 여자들을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따라가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천위에는 이 한 사람이 떡값이 아니고 수십 명한테 당해야 하는 떡값이란 걸 그년들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 섹시한 여자도 별 말이 없이 이 돈을 받고는 그 훈강을 졸졸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이 훈강이 여자를 데리고 위층의 모텔방으로 올라가자 그의 부하들은 다들 이 밖에서 담배나 쪽쪽 빨아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야야, 오늘 그 여자 기가 막히지 않대. 훈강 형님 다음에는 내가 들어간다. 어나 내랑 경쟁하겠으면 이 모가지를 내 걸고 내랑 한바탕 겨루어야 되겠다. 그러다 다들 저놈 미쳤군 미쳤어 하면서 헤헤 거리는데 그러면서 얼른 위층의 두목이 볼 일이 다 끝나고 내려오기만을 고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위쪽에서 쿵쾅 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리는데요. 그러자 하참 오늘 큰형님 컨디션이 장난 아니네. 아주 그냥 뭐 팔딱팔딱 뛰는구만. 그렇게 다들 계속하여 담배나 빨아대면서 또 지들끼리 이 빼간이나 계속하여 마시는데 말입니다. 어라? 이 시간이 뭐야 이게?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네? 형님이 아직도 안 내려오셨냐? 혹시 그냥 위에서 잠드셨나? 호랑이 파 놈들은 워낙에 두목인 훈강을 두려워했었으니 그 누구라도 감히 위층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못했다는데 이 부하 놈들도 다들 술에 꼬라 떨어졌었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라? 이 두목이 아직도 안 내려오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이 부하 놈들도 잠에서 다 깼는데 두목이 아직도 안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고 엄두도 못 냈었고 그들은 이 모텔이 청소부를 시키는데요. 어이 어이, 니 가서 저 호텔방에 조용히 들어가 봐라. 혹시라도 우리 형님이 깨셨으면 이 청소하러 들어왔다고 돌려대고, 에? 네. 그러자 그 청소부는 이 다들 생양아치 같은 놈들이 시키자 할 수 없어서 들어가 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야! 이 위쪽 룸에서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어 뭐야? 그제야 부하 놈들은 이 부랴부랴 올라가 보는데. 네, 근데 이 훈강은 이미 싸늘한 변사체로 남아 있었는데 그놈이 대가리가 이 툭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이걸 발견한 모텔 청소원은 이 곁에서 웩웩 하고 구토하고 있었고 그 부하 놈들도 그걸 보고 다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훈강이 대가리는 뭔 작은 손칼로 뜯어버렸는지 이 수백 개의 작디작은 칼자국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이는 모두 다 리처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라고 합니다. 리처는 비록 제일 앞장서서 이 몸싸움 하는 데는 제일 약했었지만 이 대가리 하나는 제일 잘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나이트 안에서 섹시하게 춤추고 있었던 거는 바로 여중 호걸이 단재였었으며 이 모든 거는 그들이 짜놓은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단재가 머리결에 휘날리며 춤을 추고 이 그의 곁에서 해벌레 하며 구경하던 놈들은 다들 초이버 준이 부하들이었었는데 그들이 목표는 오직 하나, 훈강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린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일주일이나 되었었고 단재와 기타 부하들은 계속하여 나이트 안에서 이 흔들어 대면서 생쇼를 진행하며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타나라는 훈강은 안 나타나고 뭔 생뚱맞은 쥐파리들만 꼬여들었다고 하는데요. 리처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서 이 단재의 곁에 조직원을 심어두어서 그 단재를 향해 이 침 흘리는 수컷들로 위장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쥐파리들이 꼬여들면 이 단재의 곁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춤추고 있던 부하들이 이 다 쫓아낸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 훈강은 안 나타났었고 그러자 최버춘 쪽은 살짝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 훈강이 이곳 나이트로 자주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정확히 언제 올지는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훈강을 기다려내는 데 성공을 하였었고 훈강 또한 이 첫눈에 단재한테 뻑이 간 거라고 하는데 이 훈강이 부하들은 이 단재를 위층의 모텔로 끌고 가서는 침대 위에 쾅 하고 맺혀버리는데요.
그 침대 위 단지는 너무나도 섹시하였었고 이 부하놈들은 다들 입을 쩝쩝 다시는데 하지만 어떡합니까? 두목이 훈깡이 먼저 단물을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돼야 이 밑에 것들한테 챙겨지겠는데요. 이 부하들이 다 내려가고 훈깡은 소파에 쫙 걸쳐 앉아서는 씩씩거리면서 또 한 잔 더 하였다고 합니다. 야! 너 아까 보니까 이 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추더라. 그 몸에 걸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함 죽여주게 함 흔들어 봐라야. 그러다 단지는 죽이게 흔들어 달라고? 알았다. 네 말이 그렇다면야 내 그렇게 죽여주지 뭐. 이 단지는 비수만 잘 쓰는 게 아닌데요. 그녀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며 춤을 추더니 그 훈강이 주위를 이 한 바퀴 흔들흔들하며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훈강은 이 제대로 사기가 났다는데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네 아주 제대로구나야. 하지만 단지가 이 훈강이 뒤에서 흔들흔들 거리더니 갑자기 뿌지끈하고 그 훈강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리는 거였었는데 그 단지의 솜씨는 너무나도 날카로웠었고 그렇게도 정확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종시에서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범죄 조직이 보스로서 떵떵거리며 잘 나가던 훈강은 끝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는 이렇게 곱게 곱게 마무리를 짓지 않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그 작은 비수를 빼들고는 훈강이 모가지를 따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에 작디작은 비수였었으니 그 모가지에는 뼈도 있었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 단지는 이 수백 번이나 칼질을 하였으며 겨우 뜯어내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힘들게 뜯어서 어디다 쓰냐고요? 그녀는 이미 준비해온 사진기를 들어서 그 훈강이 대가리만 찰칵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지독한 짓거리는 웬만한 남자들도 힘들겠는데 이 단지는 여자 몸으로서 그것도 온몸에 실 한 올이 걸치지 않은 채로 이 해댔다고 합니다. 해서 나중에는 최보춘 역시도 이 단지를 두려워했었으며 멀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 나중의 얘기고요. 이 단지의 활약은 끝났고 그 다음에는 괴이프와 허진샹이 나설 차례인데 그들은 15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광종 호랑이 파종이 제일 작은 무리들로부터 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오염발 역총들을 철컹하고 장전을 하고는 문을 쾅 하고 차고 들어가서 이 냅다 조준부터 하는데 그러자 놈들은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야야 잠깐만 잠깐만 니네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우리는 광종시 호랑이 파 훈강이 부하들이다 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셔. 이 고이프는 느슨하게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놈들한테 보여주는데 금방 누구라고? 훈강이라고? 혹시 이 대가리 주인을 말하는 거니? 그 사진 속에는 잔인하게 잘려있는 훈강이 대가리가 있었고 그걸 보다 다들 그냥 시겁을 하는 거였었는데 한개 범죄 조직에서 이 대가리가 꿀리게 되면 그 조직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꼴을 당한 두목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놈들은 진짜로 사람을 죽일 담력이 있는 놈들이네? 다들 살려면 이 두손두 발을 들어서 투항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최보춘은 이러한 수법으로 이 대가리가 없는 광종 호랑이 파를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씹어먹었으며 이 극기안을 초토화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이 소식은 광종시 강호 바닥에 쫙 퍼지게 되었으며 동북 호랑이 파라고 하게 되면 다들 맨즈를 줬다고 하는데 훈강을 꺾고 그의 조직까지 초토화시켜버렸으니 당연히 그의 나와바리 광종시 기차역은 최보춘이 나와바리가 되는 거겠죠. 이거 광종시 기차역은 그냥 기차역이 아닌데요. 그 시절에까지만 해도 이 전 중국에서 인구 유동량이 제일 큰 기차역이었었는데 하루에 무려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최보춘이 이곳 흑사회 바닥을 꽉 잡게 되었으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든지 당해낼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훈강이 전에 이곳을 차지하였을 때는 딱 두 가지 업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이 기차역에서의 수천 명의 거지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이 한 푼만 줍쇼 하는 거지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들 흑사회를 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신이 수입이 대부분을 이 흑사회들한테 보호비 면목으로 바치고 여 그 나머지를 자신들이 먹고 사는데 이 보호비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수입원으로는 이 기차역에서 활동하는 도둑놈들인데요. 이 기차역에는 수천 명의 도둑들이 득실되고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다 이제 최보춘이 동북 호랑이 파에 이 상납금을 바쳐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금액도 어마어마해서 전에 홍강은 이 두 가지 수입만 갖고도 100여 명이 날강도를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네, 또한 이 떵떵거리며 살아간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이보초는 이것에 만족을 못하는데 왜냐? 내는 그냥 뭐 날강도 대가리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고 짱주어린 같은 난세 영웅이 되려고 하니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날강도들이나 이끄는 보스지만 그 짱주어린도 전변수 쪽에 똑같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짱주어린도 제일 처음에는 이 마적대를 이끄는 강바즈였었다가 그 뒤에 정치판이 뛰어들었으면 결국은 이 전 중국을 꽉 움켜잡은 난세 영웅이 된 거였었는데요. 그러한 짱주어린처럼 되려면 이 거지놈들과 도둑놈들이 상납금만 갖고 어림도 없겠는데요. 야들아, 다들 내 얘기 잘 들어라.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누릴 거니까 니네는 내가 하는 걸 잡아라. 그러면 초이보춘이 얘기하는 새 비즈니스란 게 어떤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